흡수율 역시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. 아, 예를 들면 족발이나 닭발 같은 이런 육류 콜라겐은 약 3,0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붙어져 있는 크기가 아주 큰 고분자 콜라겐입니다. 반면에 어류 콜라겐은 3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저분자, 작은 콜라겐이에요. 그래서 입자 크기가 큰 육류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면에 입자가 작은 어류 콜라겐은 체내 흡수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효율적인 콜라겐 보충이 가능한 겁니다. 네. 육류 콜라겐의 흡수율은요, 단 2%, 즉 98%는 흡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어류 콜라겐의 흡수율은 84%로 무려 42배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앞에 어류 콜라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우와! 피크도 맛있는 거 같아요. 아니요, 왜 이렇게 상큼해요? 이런 맛이 나요? 왜 이렇게 상큼하고 달콤하고 왜 이렇게 맛있어요? 과일 맛이 나요. 너무 좋은데요? 초콜릿 드시네. 이거 먹으면 되겠어요? 그렇지.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? 확 오르네요, 다. 아,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요거. 향을 쓰지 않고. 샐러드에도. 정말 맛있는데요? 지금 앞에 있는 것, 방금 드신 건요,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인데요. 이건 뭐냐면 저분자 콜라겐을 더 작게 만든 거예요. 더 쪼개요? 예,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냐면요, 머리카락 굵기에 12만 5천분의 1. 정말 작은 거죠. 이렇게 작게 만들다 보니까 얘는 특별한 소화 과정 없이 그냥 드시면 쑥 하고 흡수가 돼버립니다. 덕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콜라겐을 흡수시키고 관리할 수 있고요. 생체 황금 비율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.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실험주한테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게 했더니 투여하고 24시간 만에 피부와 뼈와 관절까지 이 콜라겐이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또 4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 10주간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실험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진피의 침밀도가 10.36배, 표피의 수분량은 14.61배, 피부 주름은 11.2배 개선됐다.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 10배가 넘는. 그렇죠. 개선 효과.